여왕 사망 후 공화정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함영호 칼럼. 왕정이란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영국 입헌군주제에서도 군주는 국가대표이자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면서 행정, 사법, 입법부의 수반인 동시에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수장,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등 15개 영국 연방 국가의 국가 원수다. 유럽의 경우 세계 1차 대전 중에 민중이 주인이 되었던 유럽 국가는 오직 혁명으로 왕을 단두대에 사형에 처한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3개국이며 모두 왕정을 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왕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민주사회 시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왕정을 버리고 공화정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영국, 네덜란드 등 10여 개국이 상징적으로 군주가 존재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등 3개국, 아시아에서는 일본, 타이 등 5개국과 중동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 6개국이 남아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등극했던 1952년에는 전쟁이 끝난 지 7년밖에 안 되어 영국도 생필품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먹을 것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여왕 취임 얼마 후 생필품 문제는 해결되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대관식에서는 처음 TV로 생중계를 했다. 그 당시 처칠 수상은 왕실에 지나친 노출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오히려 여왕의 신비스러운 생활을 그리면서 사진을 붙이고 다니던 젊은이들에게 친근감을 줘 더욱 젊은이들로부터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여왕 70년간 재직 기간에 21세기 현대화된 매스컴을 통해 세계적인 여왕으로 지지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분이 더 훌륭한 것은 70년간 많은 권력이 있는데도 군림하되 다스리지는 않는다라는 철칙을 지켜온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3년 만에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 날 9월 9일 등극한 찰스 3세 왕은 다르다고 한다. 찰스 3세 왕은 9세에 왕세자로 책봉시켜 그때부터 늘 도와주는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 번은 여왕이 보낸 편의가 잘못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도 자기가 하지 않고 잠자는 돌보미를 불러 편지를 꺼내달라던 일화도 있다. 그러나 여왕은 좋은 군주를 만들기 위해 아들을 평민과 같이 학교에 다니며 구별 없이 대하도록 지시했고, 호주 멜번 질롱 그레마 스쿨에도 6개월간 와서 공부한 적이 있다. 연구소 대학 과정을 유수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 전공을 졸업했다. 왕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군에서도 공군의 낙하산 부대 출신으로 왕중 처음이다. 찰스 3세 왕은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있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이 이에 협정을 파기하기로 하자 그와 대화해서 언쟁까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치적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며 환경주의자이다. 영국에서 10여 년 전만 해도 군주제 지지자들이 70% 이상이었으나 근래 조사는 60%로 크게 하락하였고, 여왕 사망 후는 영국을 비롯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언젠가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공화정으로 바뀔 승산이 많다. 벌써 카브리의 조그만 나라들은 이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도 근래 매년 왕실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 왕실 보조금은 2021년의 경우 8,630만 파운드가 지급되었고, 여기에는 궁정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에서부터 찰스 3세가 사용한 전세기 비용 3만 2천 파운드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여왕 재직 시 조용했던 공화제 논란이 여왕석으로 인해 아예 공화정으로 바뀌자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반면 여왕 추모가 대단하다. 여왕의 시신을 보겠다고 7km나 줄을 서서 14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뵙지 못했다고 한다. 홀드 시드니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벽에 여왕의 초상화를 보이게 하면서 많은 추모객이 모였다. 여왕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의회를 2주간 심호하며 9월 22일은 일회성 휴무일로 정하고 여왕을 위한 국가 애도일로 선포했다. 캔베라의 찰스 3세 즉위식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B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오페라 하우스의 여왕 추도에 리티아나 티너라는 여인은 나는 어릴 때 God Save the Queen을 노래하고 자랐으며 오늘은 찰스 3세가 새로운 왕으로 God Save King을 부르고 있다. 새로운 왕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여왕의 서거는 너무나 가슴 아프다. 울부짖었다고 한다. 장례식 참석자 영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 알바니스 수상은 기자가 공화정 국민투표를 묻자 지금은 돌아가신 여왕을 추모할 때이며 공화정 국민투표는 다음 재선이 되면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화정을 적극 지지하였던 전 자유당 말콤 턴불 수상은 당신의 여왕을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독립된 국가입니다. 우리의 국가 원수는 우리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1999년 전 하워드 수상 집권 당시 공화정 찬반 투표 결과 군주제를 고집한 사람이 54.87%이고 공화정을 지지했던 사람은 45.13%였다. 감사합니다.